동의보감에 나올 정도로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다는 이것은 다양한 효능을 인정받았지만 아는 사람만 찾는다는데 그 특별한 주인공을 찾아 경남 김해로 향한 제작진. 김해는 하늘에서 내려온 김수로 왕과 인도에서 건너온 호황호 등 미스터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일 뿐만 아니라 유기농으로 재배한 장군차가 유명한 고장. 이런 김해의 한 마을에 어떤 주인공이 자라고 있는 걸까? 한 농장에 도착해 보니 밭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심고 있는 부부를 발견.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저희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예예. 이거 장모 키우시는 건가 봐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무화과요? 예예. 요게 지금 심어야 8월달에 우리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화과로 이렇게 소득을 내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이거는 부업이고요. 진짜 소득을 내는 곳은 다른 곳에 있어요. 이 무화과가 아니고요. 진짜는 다른 곳에 있다? 그 주인공을 찾아 향한 곳은 바로 옆 비닐하우스.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창문은 안 보이고 온통 검은 통들 뿐. 콩나물 혹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콩나물통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안에는 나에게 큰 소득을 하는 보물이 자라고 있어요. 보물이. 검은 통 안에 든 것들이 전부 보물이라니. 한번 보실래요? 보물이요? 예, 한번 보세요. 드디어 보물이 공개되는 순간.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것은 달팽이? 그런데 크기가 남다른 달팽이. 이게 저한테는 큰 소득이 되는 식용 달팽이예요. 아프리카 왕 식용 달팽이. 식용으로 키우는 아프리카 왕 달팽이. 그에게 고소득을 올려준 특별한 주인공은 바로 식용으로 키우는 아프리카 왕 달팽이. 이 달팽이로 꽤 많은 소득을 올렸다는데. 이 보물들 가지고 달팽이 가지고 작년 매출액이 한 4억 정도 매출액 올렸습니다. 식용 달팽이를 키워 고소득을 내고 있는 김삼복 부자농부.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밭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달팽이는 아닌 것 같은데. 원산지가 아프리카예요. 우리 토종이 아니고 아프리카인데 이름으로 말하자면은 아프리카 왕 달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끝이 뾰족한 원뿔 모양의 껍데기에서 생활하는 아프리카 왕 달팽이. 그런데 껍데기가 노랗기도 하고 까맣기도 하다.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 아프리카 왕 달팽이 중에서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황금색을 띄운다 해서 금하고 이 살이 하얀색이 있어요. 이거를 백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살이 새까만 게 있어요. 그거는 흑화 해서 금화, 흑화, 백화 요 세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달팽이를. 태어난 시기와 온도에 따라 세 종류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달팽이들. 이게 이제 6개월 된 달팽이예요. 요 정도면은 한 4, 5cm 정도 되겠죠. 그람수로는 한 300g 정도 돼요. 이게 이제 가장 그 6개월 정도 된 달팽이가 영양분도 풍부하고 식감도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2년 동안 자란 겁니다. 이게 보면은 굉장히 크죠. 달팽이는 한 5년도 살아요. 그러면은 크기도 마찬가지로 한 3배, 4배 크겠죠. 우리가 채소밭이나 숲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달팽이와는 달리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데 그 매력에 빠져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라고. 이 달팽이에 콘드로이드 뮤신은 이 지친 간, 간 해독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관절, 이 폐각에는 이 칼슘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특히나 남자들한테 이 뮤신은 이 정력에 굉장히 좋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달팽이는 성질이 찬데다 맛은 짜지만 당뇨, 고혈압, 골절, 기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코피를 멎게 하고 독을 치료하는 등 예부터 치료제로 사용되어 온 달팽이. 현대에 와서는 심신 안정, 간 기능 향상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해외에서는 단백질과 같은 영양이 풍부해 건강식 요리로 많이 쓰이고 있다. 달팽이는요, 야행성이라서 햇볕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달팽이 자체에 이 통 안에 새카만 통을 통해서 빛을 차단해 주거든요. 그래서 달팽이가 빛에 의해서 스트레스 안 받게 깜장통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 안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조성한 부자농부. 이거는 아프리카 종류이기 때문에 이 온도가, 농장 온도가 28도가 돼야 돼요. 28도가 되고 습도도 60에서 한 80도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얘네들이 습을 참 좋아하거든요. 습도와 온도가 정확히 맞아야만이 얘네들이 성장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따뜻한 온도와 촉촉한 습도까지 맞아야 잘 자란다는 아프리카 왕달팽이. 항상 온도와 습도 유지에 신경 쓰고 있는 부자농부. 그의 달팽이 농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 저희는 이 실 안에 평수만 100평. 이고 여기는 A동이고 B동이 옆에 있거든요. 거기도 또한 100평. 그래서 도합 200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은 한 연간 한 20톤 가까이 나옵니다. 농장 소개를 마친 후 무언가 작업을 하는 부자 농부. 뒤적이다가 무언가를 골라 덜어내는데 이 톱밥 안에서요, 보물 찾고 있어요, 보물. 톱밥 안에서 보물을 찾는다? 통 안을 뒤져보니 하얀 알갱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바로 달팽이 알이에요. 이게 보물이고. 이 하얀 알갱이가 달팽이 알이라니. 매일 통을 뒤지며 달팽이 알을 찾는다는 부자농부. 그런데 달팽이는 알을 얼마나 낳을까? 달팽이는 알을 낳아요. 그래서 한 번 날 때는 한 100개씩 이렇게 알을 낳아요. 달팽이는 암수가 한 몸인 동물로 성체가 되어 짝짓기를 할 때 정자를 교환해 가지고 있다가 원할 때 알을 낳는다고. 그런데 부부는 왜 알을 모으는 걸까? 알들이 어미 달팽이랑 있다 보면 뭐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고 좀 환경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모아서 따로 알들만 부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개체수도 좀 더 나을 수 있고 부화 성공률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름이 4-5mm 정도 되는 알은 필요한 만큼 재주에 부화시킨다는데 달팽이 알을 어떻게 부화시킨다는 건지 그 준비 작업을 지켜보기로 했는데 채취 하나를 물에 담더니 무슨 작업을 하려는 걸까? 아까 알 채취한 거 깨끗하게 세척해주고 있어요. 다른 달팽이들이 싼 똥도 있고 그리고 톱밥에 나쁜 균도 있을까 봐서 저희들은 세척해서 따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묻어두고 있어요. 지저분한 이물질로부터 깨끗하게 씻어내니 뽀얀 달팽이 알. 깨끗하게 씻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바닥에 톱밥을 5cm 정도로 도톰하게 더 깔아주고 중앙을 움푹하게 파준 후 알을 넣고 다시 톱밥을 두툼하게 덮어주면 끝. 여기서 이제 보온이랑 온도, 습도가 여기서 조절되면서 부화를 하는 거죠. 온도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8도에 맞춰주면 15일 후면 새끼 달팽이들이 태어난다고. 번식도 성장 속도도 남다른 아프리카 왕달팽이. 달팽이는 다산의 여왕이라 할 정도로 번식력이 강해 1년이면 한 마리에서 만 마리까지도 늘어난다고. 알 부화 작업을 마치자마자 이어지는 다음 작업. 이번에는 커다란 통에 무언가를 쏟아내는데 저게 대체 무슨 가루일까? 게다가 물까지 부어 축축하게 적시는 부자농부의 모습. 지금 뭐 하는 걸까? 달팽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이 습도 조절하는데 이 저희는 톱밥을 사용하고 있어요. 톱밥으로 습도를 조절한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성장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부자농부는 달팽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톱밥을 깔아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습도 조절하는 데는 코코비트하고 톱밥 두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이 톱밥이 상당히 잘 자라더라고. 그래서 톱밥을 이용하고 있어요. 요렇게 톱밥을, 마른 톱밥을 물에다가 6시간 이렇게 담궈놔요. 충분히 그 톱밥에 물이 젖을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이에요. 물에 6시간 담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한 톱밥을 다시 건져서 물기를 빼주고 사육통에 갈아준다는 부자농부. 특히 달팽이는 습한 것을 좋아해서 오랫동안 습기를 머금을 수 있는 톱밥을 사용하는데 탈취에도 도움이 된다고. 새끼 달팽이들 이사시켜주고 있어요. 부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작아서 괜찮은데 한 2개월쯤 지나면 부피가 커지고 크기도 커져서 한 통에 있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한 통에 한 20마리 정도씩 분통하고 있어요. 톱밥도 갈아줄 겸 달팽이들을 나눠서 이사시키는 이유가 있단다. 크지를 않아요. 성장판이 나오질 않아서 자라지를 않고 그 상태로 정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장판이 나오게끔 저희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달팽이는 환경이 지저분하거나 좁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이사시키면서 성장을 촉진시키며 개체 수도 관리하고 있다. 새 집이 좋군요. 잠시 후 온도를 높이겠다더니 연탄을 들고 달팽이 하우스로 들어가는 김삼복 부자농부. 그러더니 하우스 한가운데에 있는 난로에 연탄을 넣는 모습.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닐 텐데 부자농부는 왜 연탄 난로를 사용하는 걸까? 냉난방기, 난방기로 하지만 저희는 난방기도 있지만서도 연탄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연탄으로 난방을 한다? 전기 난방기가 한편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지만 연탄을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김삼복 부자농부. 전기 난방기는 우리도 편리하지만 전기 난방기는 송풍에 의해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달팽이들이 건조해서 달팽이들한테 기후 조건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 연탄은 따뜻한 열기만 달팽이들한테 전하기 때문에 그 습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활합니다. 달팽이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든 후 뚜껑을 열어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 아무리 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부자농부는 무언가를 퍼담기 시작했다. 자루 속에서 무얼 열심히 덜어내는데 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많은 가루를 퍼담는 것일까? 누런 가루부터 하얀 가루까지 그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기에 가루 하나 더 넣고 물까지 부어주는데 무엇을 만드는 건지 짐작조차 안 되는 상황. 게다가 섞어주기까지. 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 달팽이 밥 만들고 있어요. 뭐 자연 달팽이는 야채나 뭐 자연에 풀어놓으면 수분도 저절로 먹고 잎도 먹고 하는데 저희는 그럴 수 없으니까 저희가 직접 밥을 제조해서 밥을 주고 있어요. 밥을 제조해서 준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영양이 풍부한 달팽이 육성. 밥은 무엇으로 만들까? 여러 가지 섞어서 영양가 많은 걸로 주고 있어요. 콩비지는 고단백질이에요. 달팽이한테는 고단백질이고 사료는 돼지, 이제 갓 젖된 돼지가 굉장히 영양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료를 그 달팽이한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굴껍질은 달팽이의 폐각을 튼튼하기 위해서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또 미강 또한 고 영양제라 나서 이 네 가지를 섞어서 달팽이한테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다른 거 당근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줘봤지만서도 그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라는 데 있어서. 근데 요 네 가지를 섞어서 줬을 때는 굉장히 잘 빨리 자라고 달팽이한테 최적합의 그 영양분이더라고요. 여러 농장을 다니며 배우고 다양한 비율로 섞어 만든 부자농부표 영양밥. 그렇다면 밥은 얼마나 자주 줘야 하는 걸까?
얘네들이 밥을 다 먹고 통 안에 밥이 없을 때요. 이제 그때 주거든요. 근데 평균 한 번 주고 나면은 한 5일 후에 주어요. 채소만 먹는 줄 알았던 달팽이들은 사실 잡식성이라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와, 밥이 다 맛있어. 잠시 후. 달팽이 사육통에서 달팽이들만 꺼내 다른 통에 옮겨 담는 부자농부 부부. 저울 위에 올려서 뭐 하는 걸까? 저희들 생달팽이 건강원에 납품 나가는 겁니다. 보통 하나는 기존 3kg고요. 뭐 두 번은 6kg.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데 보통 3kg, 6kg, 9kg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잘 먹여서 건강하게 키운 달팽이들은 어느 정도까지 키운 후에 출하할까? 달팽이는 부화한 뒤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출하가 되고 무게로는 한 300g 정도 돼야만이 출하가 가능합니다. 6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해요. 만약에 알을 낳게 되면은 달팽이 성분이 조금 빠져나가기 때문에 알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에 출하를 합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높아 6개월이 됐을 때 출하한다는 달팽이들. 그렇다면 매출은 얼마나 될까? 작년에 한 7천만 원 가까이 매출을 올렸어요. 달팽이 납품으로 연 매출 7천만 원? 생달팽이를 건강원에 납품해 약 7천만 원의 소득을 올린 부자농부. 올해로 달팽이 사육 10년 차라는 김삼복 부자농부. 그는 어쩌다 달팽이를 키우기 시작했을까? 그전에는 그 콩나물 공장을 했었어요. 콩나물 공장을 했었는데 새벽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고 또 밤에도 잠을 늦게 자야 하고 상당히 좀 잠에 부족했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고속도로에서 정지해 있는 차를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는데 당시에 그 사고로 인해서 18일 만에 내가 깨어났었어요. 그만큼 큰 사고를 내가 겪었거든요.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장기들이 모두 파열되고 두 다리가 모두 부서져 인생 최대 고비를 겪었던 부자 농부. 가족들에겐 여전히 떠올리기 힘든 사고라고. 하체가 많이 다쳤었어요, 다리가. 그래서 진짜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많이 했죠, 그때. 그때 참 많이 저 사람한테 감사했어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의지가 강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강한 의지를 가졌구나.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뭐 재활치료나 그리고 자기가 일어서려는 의지 진짜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시련이 있어서 더 지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에 일어나겠다는 의지가 그 누구보다 강했던 부자농부. 그리고 제2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병원에서 늘 그 인터넷도 뒤져보고 많은 거를 찾아보니까 우연찮게 달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한테 좋고 또 해서 이거 달팽이 하면은 참 좋겠다. 당시에는 달팽이가 많은 시장성이 없어가지고 저 상당히 그 멜리트가 있었어요. 건강을 회복하고 달팽이 틈새 시장 진출에 성공한 부자농부.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고 말았다. 우리나라에 차바라는 태풍에 의해서 달팽이 이 전량이 죽은 적이 있었어요. 전량이 죽어서 그때 그 달팽이 농장이 좀 지대가 좀 얕다 보니까 당시에 그 물에 빗물에 의해서 침수가 돼서 달팽이 전량이 다 죽었거든요. 그때 농장에 전체 다 죽었으니까요. 돈으로 계산한다면은 한 2억 가까이 이제 달팽이 원가만 한 2억 가까이 죽었을 겁니다. 2016년 9월 한반도에 강풍뿐 아니라 폭우까지 동반했다. 이 태풍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때도 부자농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빨리 그 고통에서 이겨내야만이 그 내일의 희망이 안 보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그 계속 가는 것보다는 다시 시작하자라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해서 다시 또 일어났죠.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뎠기에 행복한 제3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날 저녁 오늘 일과를 다 마쳤다는 부자랑부. 그런데 집에 안 가고 컨테이너에는 왜 들어가는 걸까? 부자 농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방도 있고 TV와 옷가지까지 살림살이가 다 있네. 집이 사실 여기서 한 15분 거리에 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물들이 내가 지킬 내가라도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컨테이너에서 있는 게 참 편해요. 오늘 뭐 맛있는 거 준비하는 거야? 오늘은 특별 요리 해드릴게요. 아, 기대가 되는데. 끓는 물에 달팽이들을 넣는데 뭘 만드는 걸까? 저희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달팽이로 요리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집에서 만드는 달팽이 요리라니. 먼저 잘 삶은 달팽이를 먹기 좋게 썰고 빨간 양념에 조물조물 무치는 것 같은데 양파, 파, 깻잎 등 채소들이 다양하게 들어간 것을 보니 혹시 이것은 달팽이 무침? 싱싱한 채소와 쫄깃하고 부드러운 달팽이로 만든 달팽이 무침. 맛있게 드세요. 드셔보세요. 열심히 키운 달팽이로 만든 음식을 맛보는데 맛있네. 남편이 맛을 보고 난 후에 식사를 시작하는 부자농부의 아내. 저희 아저씨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점심은 밖에서 드시고요. 아침, 저녁은 되도록이면 같이 먹어요. 자꾸만 이렇게 챙겨서 먹는 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좀 미안죠. 미안한데 어찌합니까? 제가 튼튼해야 가족을 먹여 살리니까요. 많이 먹어. 말은 이렇게 해도 함께 식사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부자농부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달팽이랑 이것저것 준비해서 차에 가득 싣는 부자농부. 그리고는 어디론가 향하는데 차로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 도착하자마자 가져온 짐들을 모두 내리는 부자농부. 달팽이까지 조심스레 옮기는데. 자, 형님 좋았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 예, 잘 지내죠 좀? 예예. 예. 달팽이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달팽이 좀 짤려고요. 아이고, 그래. 공장주와도 친한 모습을 보니 자주 오나 본데. 달팽이 잘 키웠나 한번 보자. 잘 키웠죠? 아유, 실 한번 들고 왔네. 예예예. 예, 예. 아주 튼튼하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컸어? 예. 여기 가공 공장인데요. 저희 형님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달팽이를 즙을 내려고 왔습니다. 달팽이로 즙을 낸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달팽이로 건강을 전파하라. 달팽이를 건강원에 납품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먹기 쉽게 즙으로도 가공하고 있다는데. 가져온 달팽이를 껍데기까지 깨끗하게 씻는 부자농부. 다 이유가 있다고. 이 달팽이를 즙을 짜기 위해서는 이 통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즙을 짜서 소비자들이 위생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깨끗이 세척을 해야 됩니다. 여러 번 세척을 해야 돼요. 여러 번 세척하니 농장에서 봤을 때랑 딴판이네 딴판. 이제 본격적으로 즙 만들 준비를 하는데 먼저 깨끗한 면포에 가져온 달팽이를 넣고 무언가를 또 넣는 부자농부. 그런데 넣는 재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많은 한약재가 같이 첨부해서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는 한약재는 달팽이하고 궁합이 딱 맞습니다. 달팽이와 함께 한약 재료를 넣는다는 부자농부. 왜 넣을까? 달팽이가 찬 성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찬 것만 먹는 것보다는 그 한약재, 황기, 계피, 당귀, 용안육 해서 등등 해서 그 10천 대보차의 한약재를 같이 해서 찬 거를 보완을 시켜주는 한약재입니다. 한약재료 중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10전 대보탕의 재료들을 참고해 선별했다는 부자농부. 20가지가 넘는 재료들을 넣고 함께 우려 달팽이즙을 만든다고. 그러면
얼마나 우려야 완성이 될까? 이게 한 100도 내지 115도에서 한 5시간 반 이 정도로 해요. 압력은 한 0.1메가파스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부릅니다. 부자 농부가 하루도 떠나지 않고 곁을 지키며 열심히 키워낸 달팽이와 몸에 좋은 다양한 한약 재료로 만든 한방 달팽이즙. 부자 농부는 매번 즙을 만들 때마다 직접 마시면서 꼼꼼하게 확인까지 한다고. 많은 양의 달팽이를 먹기 위해서는 이 즙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달팽이에 좋은 성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즙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자 농부와 함께 일하는 사촌 형님은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 착실하죠. 성실하고 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착성실합니다. 성실한 부자 농부가 키운 달팽이로 가공한 달팽이즙은 용도에 맞춰 상자에 포장해 판매하고 있다는데. 기본은 저희 온라인 판매하고요. 그다음에 농장 방문해서 하는 오프라인 있고요. 보통 두 가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만 주문을 받고 부자 농부가 배송을 하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부자 농부의 삶의 방식이라고. 연간 오프라인에서는 한 2억 정도 되고요. 온라인에서는 한 1억 한 5천 정도 됩니다. 달팽이 집으로 3억 5천만 원? 달팽이로 연 매출 총 4억 2천만 원의 소득을 달성한 김삼복 부자 농부. 김삼복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성장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두 번째, 영양이 풍부한 달팽이 육성. 세 번째, 달팽이로 건강을 전파하라. 연 매출 약 4억 원을 달성한 김삼복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농부란 일에 대한 열정과 양심, 양심과 또한 이웃과 더불어서 주는 삶, 받는 삶보다는 나눠주는 삶을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답다라고 봅니다. 생사의 갈림길과 시련 속에서도 의지와 도전으로 역전의 역전을 거듭한 김삼복 부자농부. 당신이 진정한 역전의 부자농부입니다.